제 옆에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전화로 한번 예, 그렇습니다. 내주셨죠. 예.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예. 김건희 여사 특검 TF 고문을 맡고 계시네요. 최전방에 계십니다. 예. 뭐 최전방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검찰 독재 정치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네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예, 예. 그럼 왜 그러십니까? 네. 일단 대통령이 직전 검찰총장이시고. 네. 그리고 주요 보직에 심지어 뭐 국정원 기조실장이니 대저 국무총리 아마 비서실장도 그럴 거고 네. 어제는 뉴스인가 네. 지금 저 이상민 교육부 장관 보좌관 정책보좌관을 또 검사 출신으로 또 발령을 냈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그 어떤 국정운영의 핵심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어떤 주도권을 장악한다, 네. 대통령 리더십을 확보한다라는 그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당연히 그 총애하는 윤석열 친위 검사들이 네. 대검과 중앙지검에 포진해서 지금 뭐 야당 탄압 수사를 가차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검사 독재, 검찰 독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전에 군사 독재도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주 검찰 독재하고 군부 독재 차이는 뭡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군사 독재 때는 그래도 단순했어요. 네. 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순수한 면도 있었다고 할까 그랬는데 검사 독재는 대단히 지능적이고 아주 더 저는 질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아주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며 자신들이 배운 어떤 법치에 네.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외관만 법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인치인 그러한 아니죠 검찰로 하니까 검치네 검치 검치 예 그래서 아주 지독하고 집요하며 영리하고 영악하고 그리고 뭐 자고우면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군사 독재보다는 훨씬 한 차원 높은 근데 그 사람들 후환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독재 정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 역사가 증명했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정권이 5년이잖아요 5년 길어봐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군사 독재를 했을 때 전두환 노태우 그 이제 수괴들이라고 네. 표현했죠 뭐 내란 네, 제 네, 표현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거니까 네. 그 군사 독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은 검사들이 했잖아요. 그렇구나.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사에 의한 독재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 수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군도 검찰의 손을 거쳐서 재판으로 가서 처벌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예. 그러나 검사에 의한 지금 독재는 나중에 혹시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도 그때 제대로 된 검찰개혁 쉽지 않거든요. 70년 동안의 검찰의 역사라는 게 너무 뿌리 깊고 네. 뭐 고질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민주정부가 정말 연속해서 집권을 해서 맞습니다. 꾸준하게 한 10년 이상 맞아요. 예. 해야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제도개혁은 꽤 이뤘지만 그건 한 큐에 지금 시행령 독재로 다 원상회복시키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와 그리고 우리에게 과제가 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겠네요. 지금 저 유 교수님 약간 그그 네. 그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네. 뒤통수가 좀 먹먹하고 좀뭐 약간 좀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저는 실제로 누가 고발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회적 전반적인 예. 그런 공포 분위기가 있어요. 숨을 쉴 수도 없는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중도까지 포함해서 본인 자신들이 우리 국민 자신들이 개개인 어떤 사건에서 뭐 탄압받거나 공포스러움을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네. 좋아하는 정당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아 우리가 모두 공이
탄압받고 있구나. 우리가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우리의 의사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집회의 자유라든지 이런 생활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제약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검열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하고. 예, 제 입도 압수수색 당할까봐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방송 나오니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 입 조심하세요. 압수수색 당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분들도 예. 그런 걸 아무리 국회의원에 대한 예. 그 권한과 아, 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대한 자기검열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실제로. 저는 이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함께 싸우자. 제가 뭐 네. 의총에서도 네네네. 우리는 수비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싸워야 된다. 같이 그렇죠. 공동으로 대처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박수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아, 우리 의원님들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자기 검열은 물론이지만 더한 어떤 압박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털면 다 나오는데. 유용하, 유 교수님도 털면 나와요. 아, 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자신합니까? 아, 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방송을 하시지, 맨날.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먼지 털이서. 아니, 조국 장관도 그게 사모펀드로 수사했는데 털어버리니까 다른 게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냥. 거의 뭐 많이 무죄가 나왔고. 네. 유죄 몇 개 나왔는데 그거 항소하셔서. 네.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휴. 우리 장관님 나오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워낙 전문적이시니까 아, 그러십시오. 예. 예. 오늘 다 털리고 가는 거예요. 뭐 장애 집회 때도 제가 뵌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그때도 저도 놀랐습니다만 민주당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이제 예. 청계천에 지금 이제 촛불 말고 네. 촛불이야 뭐 전 국민 뭐 연인은 예. 1,700만 명이었으니까 네.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인가 민주당이 김한길 대표 체제 때 네. 장외 집회를 나가서 아. 장외를 아. 한 몇 달간 몇 달 한 두 달 기억납니다. 나, 네. 나가서 그 첫 네. 집회 한 5천 명 좀 왔던가 막 그랬습니다. 네네네. 저도 한 5천 명밖에 안 오면 어떡하지 이제 그때 아, 그런 경험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뭐 진짜 뭐 추산은 다 다르지만 저는 한 10만 명 이상이라고 충분히 예, 놀랐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니 거의 저희는 자주 나가니까 예, 예, 예. 최소한 30만 정도. 아 예. 예. 그 처음에 경찰들이 이렇게 4차선 도로만 내놨다가 당원들이 와서 내라 내라 그러니까 아. 8차선 도로를 다 내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예. 그래갖고 시정하겠습니다. 30만 명. 예.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만 예, 예, 예. 그렇죠. 겸손하게 시청 앞에서 숭례문까지 쭉. 예예 예, 예. 아 그랬군요. 굉장한 그 예, 당원들이 예, 놀랐습니다. 뭔가 인계점들이 예, 예. 폭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못 참겠다. 맞아. 이놈들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저 장관님께서는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 좀. 예. 검독 탄압. 검독. 검독 탄대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예. 하여튼. 1인 시위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첫 주자로. 이건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21일인가? 그때부터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저희들이 쭉 그 1인 시위를 해왔어요. 네. 그 전에 감사원에 이제 감사농단이 심하잖아요. 네. 감사원부터 시작해서 10월 21일부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1인 시위를 했는데 아무도 심지어 서울의 소리조차도 뭐 보도 한번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는 그 백운종 대표가 거기 가서 맨날 하시죠. 예, 그래서 안크로비스타. 예. 예, 아니 우리 저 용산 대통령실. 예예 예, 예, 예. 용산 대통령실도 저희는 아니 우리 1인 시위 아 그때 예, 그때 예.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굴하지 않고 쭉 이어갔는데 아 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이제 국회 나와 있는 국회 출입 기자분들 네. 또 타당인 이제 국민의힘 네. 의원들 또 우리 당 의원들도 이제 좀 이렇게 결집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 로텐다울 올라가는 그 계단 거기서 시작을 네. 했습니다. 아, 지금 거기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돌아가시면서 특검법 농성도 하고 있죠. 그럼요. 특검 출신 네, 그 로텐다울 앞에서 예. 조를 짜서 예.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확률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무슨 전가의 보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특검이라는 거는 12차례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특검은 야당의 요구를 집권 여당이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형세가 될 때 특검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사위 트랙이 있고 국회 본회의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님이 하셔야 될 트랙이 있는데 뭐 국회의장님, 김진표 의장님이 결단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과 지금 정의당의 입장이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의당의 입장을 모아서 모으면 대체로 몇 가지 할 수 있냐면 탄핵발이 대통령 탄핵발이 뭐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네. 네, 오해하지 네. 말 조심. 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3분의 2 개헌발이 그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네. 또 하나는 법률이라도 지금 집권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네.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할 수 있는 5분의 3 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정의당과 진보 성향의 이제 비교섭 단체 의원들까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예, 무소속을 하면 181석쯤 돼요. 181석. 예, 뭐 그런데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최소 8개월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채우고 네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슬로우 트랙이죠. 아, 그렇지 패스트트랙이 그렇지 아니고, 예. 그 최소 8개월이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이 네. 2월 달이니까 8개월 되면 10월 네. 그것도 빨리 하는 경우에 네. 10월 더 늦어지면 뭐 11월 12월 총선 국면이죠. 네. 글쎄요. 제가 우리 당 조사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대외적인 여론조사를 다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네. 특검법의 그 수용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70% 가까이 점점 되는 높아지고 것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어느 정파도 어느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뭐 깡다고 세다고 하니까 그 통이 뭐 무슨 통인지 그렇긴 하긴 하겠지만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선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 이슈를 그대로 뭉개가지고 아마 무혐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하는 법무부에서 네. 이걸 뭉개가지고 어떻게 지금 저 총선을 치러요.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의 문제고 국민 여론의 문제다. 뭐 내일 모레 법원 선고가 있는데 뭐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하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지금 기소된 그 공범들에 네.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고 유리하게 나오면 무슨 뭐 또 무슨 뭐 무죄나 무슨 뭐 공소시효 뭐 이런 거 가지고 뚝딱뚝딱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국민적 의혹은 가셔지지 않는다. 이거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역대 정권에서 야당에서 특검을 강하게 요청할 때 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특검법을 저하고 상의해서 최종 합의를 한 그 장본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본인이 지금 지금 뭐 절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그 위치상? 그래도 한번 지켜보죠. 한번. 그럼 법사위에서 그 슬로우 트랙인지 패스트 트랙인지를 안 태운다 그러면은 안 태워도 그 본회의에서 180명이 합의해서 그걸 본회의에 부의하면은 그 특검법은 통과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본회의에 부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와서 다시 또 내려와요. 예, 심사할 수 있는 기간 그게 한 뭐 6개월인가 그렇게 돼요. 아. 예, 그렇게 거야. 해서 그래서 그때까지도 결론을 못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다시 본회의로 가는 거예요. 상정해서 표결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늦어도 올해 안에는 돼요. 김진표 의장님한테 달려 있어요. 설마 김진표 의장님이? 설마. 거기까지 하시죠. 알겠습니다. 김진표 의장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결국은 김진표 의장님한테. 아 김진표 의장님은 압수수색 당하실 뭐 이유 없을 테니까 뭐 잘 하시겠죠. 뭐. 알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도 막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변수가 내일 모레 열리는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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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선거 공판에 대해서 아주 주목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유죄가 네. 나와야 되는 게 네. 당이고요. 네. 이 주가 조작의 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100% 다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민모 씨라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지금 도망갔는지 자진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영장 청구하니까 바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됐고 대부분 네. 전주.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전주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전주가 아니라 전주죠. 전주는 저기 전라북도에 있는 도시 이름이 전주고 예. 전주 그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전주도 지금 기소돼가지고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3년인가 구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같이 선고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의 굴렸던 그 돈의 금액을 보면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 3차 주가 조작이 있는데 그거에 다 지금 거래가 있거든요. 아. 그 규모로는 아마 랭킹 그 전주 중에 전주가 꽤 많은데 네. 랭킹 제가 정확한 요인 네, 조심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상위 아주 그 랭킹에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고문에 김건희, 최은순 이런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결합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판시가 나오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공소장이 네. 불고 분리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기소된 범위 내에서만 재판하는 거거든요. 기소되지 않은 것을 재판장이 이유 중에 이제 쓸 수는 있어요. 뭐 방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쓸 수는 있는데 기소된 공소장에 보면 김 여사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200몇 번 뭐 이렇게 구치기 횟수도 특정하는데 제가 안 세봐가지고 네.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네. 200번이 나와요. 네. 나오고 그 200번에 나오는 그 아마 이제 이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명칭이 네. 가나다라 마바사 뭐 고노도로로 뭐 하다가 도 땡땡으로 나오는 분이 그분 아니냐라는 그런 몇 가지 기사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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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판결에서 네. 유죄가 나오면 네. 이미 공소장에 그 별지로 해가지고 범죄일람표가 쫙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니까 네. 최은순 씨가 나오니까 아. 판결문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판결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이름이. 그러나 공범이다라는 거는 기소 자체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그 거래의 내역으로서 네.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 정도는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 하여튼 어떻게 판결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김건희, 최은순이 같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라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나왔고 많이 전주를 해왔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검사들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해야 법정에 가는데 수사해서 기소해야 되는데 그걸 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심지어 왜 특검의 당위성이 커졌냐면 네.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네. 관계없이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네. 되는 거거든요. 예.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등의 주가 조작 선수들의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네. 이 같은 팀입니다. 수사도 아. 했고 중앙지검에 수사도 했고 그 수사팀이 바로 공소유지팀으로 들어와서 네. 열심히 한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꽤 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뭐 저는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만 저한테 보고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지금 법정에서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7초 거래라는 거, 주가적 선수들이 딱 문자로 지시하니까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매도 주문을 냈고, 직접 주문이잖아요. 7초 만에. 8억인가 뭐. 예, 그거를 매수한 사람은 주가 그 지시를 했던 주가조작 선수 민모 씨가 상당 부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간접 증거면 유죄가 충분하게 나올 만한 겁니다. 네. 나올 만한 건데 그 열심히 한 공판팀이 사실상 해체됐단 말이에요. 더 지방으로 발령되거나 뭐 미국에 간다거나 어디 보내준다거나 그럼 그 검사로서는 뭐 우리 말로는 why not? 왜 그걸 싫어하겠어요? 예, 예? 그렇지. 뭐 그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예, 그러나 지금 보면 거의 뿔뿔이 다 헤쳐졌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항소를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그 항소 의지가 일단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팀은 이 공판팀은 네. 사실상 해체된 거 아니냐라는 한 가지. 아. 두 번째는 네. 따져보니까 예. 조금 여기서는 천천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예,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이미 그 국회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언론들이 안 써줘요. 안 써요. 저희가 해서 기사도 만들고 쇼츠도 만들게요. 네. 예. 그 김우겸 대변인이 고발당한 거 우리 기술 주식. 예, 우리 기술 주식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은겸 대변인을 왜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그거와 관련된 것을 뭐 뉴스타파나 SBS나 그런 팩트는 다 보도를 했어요. 네. 그 내용. 우리 기술과 관련된 김건희 씨와 김건희 여사와 최은선 씨가 주식 거래를 한 게 있다. 네. 그 보도를 했는데 왜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대통령실에서 고발까지 했느냐. 그 행정관 시켜가지고. 네. 이 우리 기술과 관련된 그 이중에 주가 조작의 혐의가 있는데 그거를 이미 남부지검에서 여기 관할이네요. 여기 내가 이거 관할. 네. 네, 유영아 교수님 압수수색하면 여기 이제 백은종 대표님이 먼저 백은종 대표님 먼저겠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그분이 이제 워낙 자주 그러니까 아무튼 예. 예. 그 우리 기술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남부지검에서 이미 2012년도에 아. 수사를 했어요. 그래요? 했어요. 했는데 그 주가 그 그래서 기소를 했습니다. 예. 누굴 기소했냐면 김모 지점장, 예. 토로스 증권의 김모 지점장.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이에요. 아까 제가 그 문자로 네. 김건희 여사한테 지시했다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네. 네. 도이치 모터스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김모 지점장을 이 우리 기술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 이미 네. 2012년도에 그리고 네. 기소를 했는데 기소 내용은 정작 자본시장법 위반 즉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한 게 아니고 연이고.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재 등 네. 즉 특경가법 수재 등의 혐의로 네. 엄한죄로 기소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2012년도에. 2012년도에. 결국은 2012년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의혹은 네. 이미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파악한 거 아니냐. 파악해가지고 아. 조사했고 그것이 홍사훈 기자가 말하는 네. 그 금감원 그 뭐 도이치모터스 그 부당거래 133호 사건 번호예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도 조사를 했고 예. 도이치모터스 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는 아니지만 우리 기술과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로 2012년도에 같은 해에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를 한 게 아니고 엄한 특경가법 배임 수재 네. 혐의로 기소를 해서 유죄 확정이 됐어요. 네. 이 김모 씨가 네. 토로스 증권 김모 씨가 예. 이 근데 이 토로스 증권 김모 씨는 네. 바로 대장 저 도이치 모터스의 2차 주가 조작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깊은 게 아니라 이 네. 주가 조작 혐의를 사실상 은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의 변호사가 누구냐? 누구예요? 우리 기술 이 사건의 변호사가 양모 변호사라고 직전에 남부지검의 형사 1부장을 했던 분이고 양모 변호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양모 변호사는 누구냐 하면 대장동 사건에 얽히고 얽힙니다. 야. 대장동 사건에 박영수 특검과 함께 남욱 그리고 조우영이라는 부산저축은행 그 대출 비리 사건의 변호인. 맞아. 얘기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대장동하고 도이치하고 우리 기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요한 것은 2012년도, 13년도의 당시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 도이치모터스든 우리 기술이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쉬쉬하려고 했다는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난다. 예, 특가, 뭐 특거를 이제 저, 주가 조작 몸으로 이제 그 당시에 처벌되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죄 관련 예. 그거가 이제 명백한 증거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공소장에 주가 조작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뉴스타파 그렇게 보도도 했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김의겸 의원이 그걸 얘기했을 때 뜨악했겠네. 여러 명이 뜨악했겠어. 이 지금 말이에요. 우리지 그렇죠, 그렇죠. 그것까지 결합되니까 어떻게 거기, 이야 어떻게 거기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뜨악했겠어 예, 그냥. 뜨악하죠. 그러니까 예. 바로 그냥 야 바로, 예. 집어넣어. 예. 집어넣지는 하지. 자 집어넣지 못하지 하여튼 입을 집어넣어 이렇게. 예. 아무튼 이게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예. 재판 결과가 1심인데 네. 어찌 나오든 간에 이 국민적 의혹은 커지면 내일 모레 아마 또 뭐가 나올 겁니다. 이 선고 전일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저 좀 아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튼 네. 좀 뭐 좀 천천히 예, 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네.
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 한동훈과 그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와갖고 아 이건 문재인 정부 때 다 조사하고 기소한 건데 왜 기소 여정은 아닌 거지? 김건희 여사 기소하지 않고 알았는데 이제 와서 그러냐고. 추미애 장관님하고 박범계 장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왜 그때 저 증거가 있는데 예. 왜 기소 못했냐. 그래 제가 왜 수사지휘 할 만한 뭐 누구더라 그 저 국민의힘의 그 여자분 김 외자 뭐 있잖아요. 김행? 예, 그분이 뭐 저를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왜 저 저보고 그 뭐 그 도이치모터스의 대장이라고 표현했던가 뭐 아무튼 지휘자라고 표현했던가 뭐 아무튼 부모님이요? 예, 예. 왜? 왜 갑자기 그러니까 왜 저 증거가 있으면 기소 못했냐?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첫째 그러면 그렇게 증거가 없다고 자신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3월 달이고요. 네. 작년 3월 달. 거의 1년 다 돼가잖아요. 네. 5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네. 거의 10개월 다 돼가잖아요. 왜 지금까지 무혐의 못하죠? 두 번째. 거꾸로, 지금까지 왜 무혐의를 못하죠? 네, 거꾸로 저보고 증거가 있으면 왜, 너 왜 기소 못했냐? 네가 다 지휘하면서. 지휘한 거 없어요. 없고요. 거꾸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더군다나 영부인인데 왜 저 무혐의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법정에서 나오는 그 공판 관여 검사들이 그렇게 뭐 폭로성에 가까운 진실들, 네. 도이치모터스의 예, 김건희 예, 여사 예. 연루된 그 진실들을 예.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 검사들이 용기 있게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뭐 한덕수 총리 뭐 어제 다 인정했다가 그 어? 또 김건희 여사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서영교 의원이 물었는데 인정했고 심지어 안 나간 이유까지도 방어권 측면 아니겠냐 했는데 그 뒤에 저 국민의힘 의원인 최영두 의원님 또 물었는데 또 인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무슨 양양자 의원이 물으니까 앗뜨거를 해가지고 아니라고. 세상에 말이요. 아무 총리님 그 아무리 세상에 그런 그 모든 사건을 신문 보고 하시는 분이니까. 아, 네.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가 있다는 거는 신문 보고 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신문에 어디 있었구나. 저기 한두 개의 언론에서 나오게 나왔는데 그거 보고 언론에서 알았습니다라고 안 했잖아요. 그게 진실이죠. 하나하나 이제 양파 껍질까지. 저는 뭐 재직 중에 보고받은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다 법정에서 나오고 총리 입으로 나오고 네. 네, 오늘 입이 많이 나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상민 장관 탄핵안 얘기 좀 간단히 할까요? 오늘 이제 통과되는 거죠, 본회의에서요. 예, 뭐 예, 통과하려고 합니다.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몇 가지의 뭐 우려사항이라고 할 때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 김도호 위원장이 그 이제 법사위원장이 소추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헌재에서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이상민 장관이 한 것이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거 기각당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네.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이고 네. 각자의 본분과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건 헌법에 그렇게 권한을 정해놨어요. 네.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권과 범위 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위헌 위법한 중대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예. 보는 거고 그 근거는 헌법상의 첫째 국가의 재난 예방 의무를 위반했다. 네. 두 번째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전체 국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따라서 거기에 입각해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소위 성실의무라는 게 있는데 네. 이태원 참사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그렇게 서서 죽은 그걸 보면서 이상민 장관이 대했던 태도 네.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잘못은 물론이지만 네. 대했던 태도들을 보면 그거는 성실의무를 아주 중대하게 위반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이 크다. 네. 그다음에 재난안전법상의 여러 가지 뭐 보고의무 또는 지시의무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네. 그 위헌 위법이 중대하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나 아니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평생 공무원을 직장으로서 삼는 직업공무원들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법적인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이상민 장관을 직업 공무원처럼 영원히 바꾸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법적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되는 그런 법적 책임이 아니에요. 네. 헌법의 책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헌 위법이 중대하다고 보는 거고 네. 우리 당은 그렇게 해서 당론으로 생각을 네.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김도우 위원장. 예. 만약에 오늘 탄핵소추가 이제 의결이 되면 예. 소추위원이 법사위원장이 됩니다. 그렇죠. 김도우 위원장의 평소에 그 저 했던 것을 보면 열심히 하지 않거나 나는 오히려 더 반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뭐예요? 소추인이 변호인. 야, 명언을 하셨네. 예. 그래서 입을, 예.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아,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권성동 그 의원도 저 박근혜 현역 대통령을 탄핵할 때 소추위원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약간은 조금 뭐 좀 미적거리고 약간 좀 회방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 그래도. 권성동 위원장이 자기 직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추위원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변호사들 이게 잘 짜서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귀추가. 예. 흥미롭네. 예, 대단히 흥미롭네. 김도우 위원장 고민되겠네. 참 밤잠 안 오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뭐 고민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 요거 하나. 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건데, 사법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한 임기가 6개월 남았죠.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수장도 바뀌는 해라고. 대법관이라든가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교체된다라는 네. 이렇게 되면은 사법개혁이라는 부분들은 다 없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법부가 굉장히 보수화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리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까운 사람들 할 테고 그럴 테니까 굉장히 한 축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이 사법부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게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냥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어떤 매체도 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대단히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네. 네. 결국은 수사에서 마지막으로는 재판으로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면 네. 근데 그만큼 관심이 없는 측면이 아쉬운데요. 대법원은 지금 당장 이제 조재현 대법관님하고 박정화 대법관님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올해 이제 네. 교체가 됩니다. 아. 그래서 먼저 아마 조재현, 박정화 순서, 그다음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런 순서인데 이 결국은 대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대법원장의 목, 어떤 경우는 대통령의 목 이런 그래서 대통령실,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이 마쿠 이런 교습 네, 같은 네. 거 협상 같은 네. 걸 해왔죠. 그런데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관행을 존중해 줄 것인가? 아마 거의 김명수 대법원장 고 전에 바뀌는 두 분의 대법관에 거의 자기 뜻대로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3분의 이제 총 14분의 대법관이 계시지만 한 분은 지금 법원 행정처장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네. 13분의 대법관이 소부를 세 가지 소부를 구성하거나 전합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데 보수 대법관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기 입맛에 맞는 보수 대법관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는 대법관 내 입맛에 맞는 그럴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우려되는 대목이 크고 예.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작년에 통과된 그 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법안, 뭐 검수완박이라 표현하는 그 법안이 지금 위원으로 예, 지금 올라 예, 한동훈 예, 장관 등이 예, 한 것이 있잖아요. 그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저는 유남석 헌재 소장님께서 임기 중에 내년 아니 올해 임기가 끝나는데 올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이선의 헌법재판관님, 이석태 헌법재판관님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네. 이분들 3월, 4월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3월 전에 결론을 그러면 2월이네요.
아니면 3월 초 예, 얼마 안 남았다. 결론을 낼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두 분 재판관님이 바뀌면서 이 몫은 이 네. 이선의 이석태 재판관의 이 몫은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이 대법원의 몫입니다. 예, 3대3대3으로 예, 예, 그렇게 나눠집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김건희, 이상민 네. 장관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월과 4월은 헌법재판관의 후보 지명 거기에 대한 국회 청문회 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의결할 탄핵 소추 의결 네. 그리고 소위 이제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네. 대한 위헌 심판, 네. 위헌 여부에 대한 네. 심판, 우선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 소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아주 요동치는 그러한 국면이 보여질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하고 민주당에서는 그 막을 뭐 어떻게 뭐 제어할 방법이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것이 가장 큰 네. 지금 아쉬운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이 그 원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예. 그렇다고 해서 망연자실하게 포기하거나 네. 공포에 네. 휩싸여서 위축되거나 예. 무슨 내입이 압수수색 될까 봐 무슨 악몽을 꾸거나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싸우고 있고 드디어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장외에 나가서 네. 국민보고대도 했고 네. 많은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참여했고 네. 네. 다행스러운 거는 여론조사의 지형도 계속 개선되고 있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무슨 판이라고 볼 만한 네. 정말로 못 부린 게 정당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되고 파괴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나치도 그랬어요. 나치도 비슷해요. 완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 자체가 유사 파시즘 비슷한 네. 느낌이 저는 있어요. 예, 정확한 예. 용어십니다. 예. 유사 파시즘. 예, 예. 있어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네. 그거 다 위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정당법 위반이고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친윤 공천을 하기 위한 포석들이거든요. 모두 300만 원 당원이니까 할 예. 얘기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건 예. 다 선거법 위반이죠. 한국 박근혜 대통령 그걸 다 처벌받았어요. 맞습니다. 예. 친박. 예. 아시잖아요. 네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시간적인 차이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럼 그 전에 좀 내려오시면 되겠네. 그럼 뭐. 아이고, 선생님. 예. 그 얘기는 안 됩니까? 선생님. 아니, 국민들이 끌어내리면 네. 되는 거죠. 마스크를 뭐.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역조건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과 예. 민주당과 예, 뭐 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짓밟으면서 싸워 나가고 한 발 한 발 한 발도 아니요 반발 10cm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임계점이 네. 옵니다. 그렇죠. 예, 이 유사 파시즘에 대해서 검사 독재가 이 유사 파시즘이 아니 정확한 말씀. 예, 예. 과거에 뭐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파시즘의 예. 내용을 안 그건 대중 지지로도 받았지. 예. 같은 거네. 아, 그것이 다르네. 그래서 유사. 유사. 하는 유사. 행위와 네, 유사 파시즘입니다. 예, 예. 정치학적으로도 예, 그렇게 분석할 예, 작동이 수 그렇다는 거고 예.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뿐이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저희 예. 저도 재밌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진행하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아주 여기 나오시면요 예. 하시고 싶은 얘기 딱 줘도 돼요 그냥. 근데 입을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